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역시 차정현 기자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제가 아무래도 시계를 좋아하잖아요. 네. 빈티지 시계를 구매했습니다. 시계를 정말 계속 사시네요, 매달. 이거 혹시 산 거 비밀인 거 아니에요? 좀 빈티지잖아요. 그러니까 새 거 느낌은 안 나니까 이거 집에 있던 건가? 시티즌이라는 일본 브랜드예요. 에코 드라이브라 그래가지고 태양열 받아가지고 충전되는 그런 시계거든요. 근데 여기 12시 보고 보면은 시티즌 밑에 에코 드라이브라고 써있거든요. 그럼 태양열 어디로 받아? 이 다이얼로 받아요. 이게 옐로우스톤 공원을 기념한 모델이에요. 옐로우스톤 공원이 어딨죠? 그거 알았었는데 자료화면으로 아마 나올 건데 이게 이 시티즌이 약간 이런 공원이나 약간 이런 쪽을 한정판 모델을 내놓거든요. 이게 보통은 빈티지면 이 스트랩은 천으로 돼 있거든요. 이 티타늄까지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. 또 이거 얼마 주고 샀냐? 이거 저 50? 저는 36이었으면 많이 샀을 것 같은데 이게 39mm라는 거 아는 순간 정이 떨어져서 이거 조만간 다시 매물로 나갈 생각입니다. 너 또 여기서 팔라 그러지?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인스타그램에서 혀 클리너를 선전을 하는 거예요. 혀 클리너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사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을 때 이게 미세 전류가 흐르는 혀 클리너래요. 그래서 트로마츠라고 혹시 들어봤어요? 저 처음 들어봤어요. 크로마츠는 아는데 트로마츠는 처음 들어봤어요. 이쪽에서 미세 전류가 흐르거든요. 근데 그게 느껴지지는 않아요. 밤에 쓰고 자니까 기분 탓인지 뭔지 아침에 약간 좀 상쾌한 기분? 근데 보통은 혀 클리너를 쓰세요? 혀 클리너로 하는 게 덜 헛구역질이 나던데? 칫솔질 할 때 혀도 닦으시죠? 예, 그 혓바닥에 힘주고 혓바닥에 힘주고 닦으면 헛구역질 나잖아요. 다른 혀 클리너는 되게 여기가 딱딱해서 뭐 하다 보면 헛구역질 날 때도 있고 한데 이거는 약간 부드럽게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타이머라는 이 커피포트인데 중국과 이제 싱가포르에서 2012년에 만든 브랜드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이 안에 원두를 넣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물을 끓이는 용도인 거죠. 전기포트인데 이제 드립이 돼요. 물을 이렇게 따라서 이게 직수로 이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. 이게 이거를 진짜 실제로 사용하시나요? 많이 사용해요. 왜냐면 저는 라면 먹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면은 그게 그냥 넣을 때보다 좀 더 깊게 스며든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다 터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온도 조절이 다 돼요. 이거 얼만데요? 이게 국내에도 정식 매장이 있어요. 그럼 정식 비싸다. 매장에서는 15만 원이고요. 전 직구로 했기 때문에 8만 원. 화장품 하나 샀는데 이것도 유튜브에서 뭐 피부 관련 뭐 하나 보면 계속 알고리즘에 막 그런 거 뜨잖아요. 어떤 유튜버가 이거를 진짜 강추를 하는 거예요. 아크네 세럼이라고 해서 이게 한 병에 7만 원이거든요. 비싸다. 비싸. 3일 써봤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각질이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. 내가 진짜 다시는 유튜브나 SNS에서 말하는 걸 다시는 사지 말아야겠다. 이거 사고 또 이것도 사고 다 그런 거 보다가 산 거예요. 향이 좀 쎄. 네. 야, 향수 같은 향이 나는데? 향료 없이 가는 게 좀 트렌드잖아요. 근데 이게 진짜 향이 너무 쎄더라고. 향은 좋긴 한데 근데 얼굴에 바르기엔 조금 맞아. 약간 거부감이 있다. 지성이 기름기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 써보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거는 여기서 파실 거예요? 아니요. 쓰실 거예요? 그래서 좀 저는 양을 줄여보게요. 한 방울씩 정신. 그냥 다른 거에 섞어서 발라보게요. 로에베 향수입니다. 로에베 향수. 샀어요? 최근에 스페인에 출장 간 기자가 있어가지고 하나 사달라고 해서 사온 제품입니다. 뿌려보셔도 돼요. 이건 약간 가을 넘어가서 뿌려야 될 것 같은데? 약간 이솝 같기도 하고 마르케시? 어 제가 마르케시 같은 향 좋아해요. 컬러가 되게 많아요. 여기 흰색도 있고 뭐 녹색, 주황색 집에 이렇게 딱 아 누가 외면으로 해놓기도 좋다. 그 로에베 제가 최근에 또 촬영해가지고 담당자분 모시고 뿌리고 가려고 했거든요. 흔들면서 어? 이거 로에베 향인데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좀 아쉽긴 했어요. 그것도 왜 유튜브 그걸로 사셨어요? 아니야 아 그런가? 제가 원래 머리 길었을 때도 그렇고 스프레이를 좀 잘 뿌렸거든요. 안개식으로 나오는 스프레이가 있고 그 워터 스프레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찍찍 나오는 스프레이가 있잖아요. 저는 워터 스프레이를 좋아했거든요. 그게 좀 더 고정력이 훨씬 세고
조금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게 있어가지고. 근데 그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폴미첼이라는 해외 브랜드의 그게 있어. 근데 그게 좀 비싸. 스프레이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또 그게 뜨는 거예요. 미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. 글로발 체리 미러클 휘니쉬. 패키지 보면은 조금 그 견적 나오잖아요. 한 8,000원? 2,000원대야. 와. 연예인분들 헤어 하시는 실장님들이 이거를 좀 많이 쓰거든요. 빗질을 좀 중간중간 많이 하잖아요, 촬영할 때. 네. 그러면 흰색 일어나면 안 되잖아. 근데 맞아요. 이게 그런 게 적다고 하더라고요. 여자분들 앞머리 고정할 때도, 그 잔머리 고정할 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미치겠네. 이것도 유튜브 보고 샀는데. 유튜브 보고 산 특집이네요. 술 마실 때 뭐 먹냐? 컨디션. 컨디션 같은 거 입고 막 엄청 많이 있잖아요. 이거 약국에서 파는 거거든요. 헤파토스랑 가레오. 숙취에 좋아요? 아니면 술 먹을 때 더 많이 먹어요? 더 많이 먹어요. 아... 술 마시기 1시간 전에 마시거든요? 제 생각에는 훨씬 안 취하는 것 같아요. 숙취도 훨씬 덜하고. 회사에서 회식할 때 아이고 부장님 오셨습니까요? 하면서 딱 들으면 헤파토스 가레오 A급. 숙취랑 좀 술 많이 마실 것 같은 날 섞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소머치.